배우 유준상이 1인 2역을 소화하며 창작 뮤지컬로 관객을 만납니다. 저는 프랑켄슈타인에서 빅터 프랑켄슈타인 역을 맡은 유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의 한 대극장에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프레스콜이 진행됐습니다. 화이팅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경력 20년의 베테랑 배우 유준상은 생애 가장 힘든 작품으로 무대에 돌아왔다는데요. 정말 모든 배우들이 다 한 번씩 쓰러졌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저도 그렇지만 다 물어봤습니다. 제가 모든 배우들한테 지금까지 했던 작품 중에 어떻게 제일 힘들었어? 저도 지금 한 20년째 하고 있지만 이 작품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정말.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19세기 동명소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유준상이 무려 5년이나 기다린 작품이라는데요. 하지만 체력이 가장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정말 내 몸이 내 몸이 아닌데 우리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집에 가면 숨바꼭질 해달라고 하고 예, 아빠 때리고 가요 동물원 가요 이러고 있고 저는 파김치가 돼서 집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너무 행복하고 이토록 힘든데도 불구하고 무대에 서는 기쁨에 뮤지컬은 포기할 수 없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일단은 마지노선은 55세까지 잡아놨습니다. 55세까지는 내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꼭 한번 이 작품에 도전해보겠다. 거기에는 정말 많은 희생이 따르겠죠. 하지만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준상을 비롯한 40대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이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오는 5월 11일까지 공연됩니다.